옷 난조를 어떻게 하지? 옷 난조를 어떻게 하는 거지? 아씨, 제목이 나였구나. 아, 이런 허점이 있었다니. 아, 지금 돌아다닐 건데 같이 갈래요? 아까 전에 귀신을 본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뭔가 새로운 등장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걸 왜 보여줬지? 뭐야, 어? 떴구나. 아, 뭔가 새로운 등장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다음엔 이거다. 아, 이 제목이 난줄 몰랐네, 내가. 기다려봐요, 내가. 불 켜고 올게요. 아, 뭔가 이렇게 방송을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뭔가 내가 되게 창백하게 나와서 하얘 보이는데. 지금 보여요? 우리 방이에요. 내 방이에요, 내 방. 나 방인데, 여러분이랑 오랜만에 같이 있어 보려고 내가 왔지. 불 켤까요, 말까요? 불을 켤까요? 뱀파이어 같아요? 불 켤까? 그래. 켜라고 하니까 키기가 싫다. 불 켤까? 그래, 내가 이거 들고 있으면 팔이 아파서 안 되겠어. 켜줄게. 기다려봐. 아, 뭔가 이렇게 그냥 우리 서로 안 보이는 상태에서 방송을 해볼까? 얼굴을 보지 말고 우리가 내 목소리만 듣고 그냥 하는 거지. 어떤가? 좋지, 그지? 하지마? 하지마? 그러니까 뭔가 라디오처럼, 그치?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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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괜찮아. 귀신이랑 나랑 친구하면 돼. 얘도 혼자 있으면 돼. 안녕.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혼자 또 이렇게 찾아온 거 오랜만이다. 지금 호텔이고요. 혼자서 여러분들을 오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보고 싶었나요? 알아요. 사실 오늘 찾아온 이유가 그냥 여러분들이랑 놀고 싶은데, 아, 오늘은 뭘 하고 좀 놀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그림으로 만든 컬러링북 있잖아요. 그거 팬분들이 되게 이쁘게 색칠을 많이 해서 보내줬다고 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내가 한번 색칠을 해볼까. 내가 색칠을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고 찾아와봤지. 들고 왔어. 봐봐. 진짜 들고 왔어요.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그린 그림들이 여기 있단 말이죠. 누가 그린 걸까? 진짜 누가 그린 걸까? 이 정도 내가 한 번씩 쭉 봤는데 이거는 진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고 뭐가 정말 충격적이었냐면 볼까? 여기 있다. 여기 봐봐. 이 누가 그린 건지 모르겠어. 누가 그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그리기 싫은 거 아니었을까? 이거는 이걸 1분 걸렸을까? 이거 그리는데 누가 그렸을까? 사실 오늘 그림 그리는데 누구 게스트를 한명 초대할까 하다가 정국이를 초대하면 뭔가 너무 열중을 한 나머지 여러분과 대화를 안 하거나 너무 잘해서 나의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 생길까봐 초대를 안 했고요. 태영이는 같이 하자니까 나랑 안 하고 따로 한대요. 그래, 뭐, 그래. 뭐, 다른 분들은 너무 피곤해 보여서 그냥 나 혼자 오기로 했는데, 봐봐요. 자, 지금 사인펜도 준비했고요. 색연필 이래요. 이걸 지금 제가 가져왔으니까 지금부터 색칠 게임 들어갑니다. 아,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색칠했던 걸 보고 싶은데 나한테 지금 자기가 색칠한 거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트위터로 해시태그를 뿡뿡이라고 해가지고 올려주면 내가 볼게요. 뿡뿡. 해시태그 하고 뿡뿡 하면 내가 볼수 있지 않을까? 이건 그러면 나중에 내가 보기로 하고 일단 초콜릿을 하나 먹자. 나는 뭐 어디다 색칠할까? 한 개씩 볼까? 난 차고로 색칠을 정말 못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할 거야. 자, 이게 있고. 내가 지금 후보를 뽑아볼게. 와, 진짜. 누가 그렸을까, 진짜. 그리기 싫은 거 아닐까요, 이거, 이 정도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적어도 진짜 적어도 이것도 참 진짜 너무 쉽게 그린 건데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그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초등학생 그림도 아니고 저게 뭐야? 아 이건 누가 그런지 안 봐도 안다. 이건 제이홉이야. 호석이 형이 내 얼굴을 이렇게 그릴 사람은 호석이 형밖에 없어. 보여요? 이게 사람 얼굴이에요? 너무 이쁘게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 봤는데 아레미 형은 진짜 똑같이 그렸더라고. 봐봐. 똑같이. 양보장은 진짜 똑같이 그렸어. 지금 후보 없습니다. 아, 내가 그린 거. 이거 그리는데 2시간 걸렸다.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해 있고.
마지막, 아이고, 이거 아까 예의 없는 그림은 넘어가고. 이거는 정국이 거네, 안 봐도. 정국이 옆에서 내가 그렸으니까. 정국이 진짜 뭔가 맨날 뭔가 예술을 하는 것 같아. 이래서 내가 얘를 오늘 안 부른 거야. 그러면 내거 하자, 내 거. 내가, 내 거에 내가 색칠하면 좋아해 주지 않을까? 그지? 그러면 들기 전에. 옷 너무 예쁘다. 어떡하지? 아, 옷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서 샀는데 자랑하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색칠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내 그림을 보면서 하는 게 좋을까? 그냥 내 얼굴을 보고 있을래? 보고 있어라. 보고 있어. 나는 색칠을 할 테니 여러분은 나를 보시오. 초등학생 된 기분이야. 색칠 공부 다시. 근데 나 진짜 색칠 못해요. 나 색칠은 진짜 못해요. 자, 그러면 펼치고. 색칠은 어떤 거 먼저 해야 될까? 그러면 일단 아미를 먼저 색칠을 하고 꽃을 색칠을 할까? 아니면 꽃을 색칠을 하고 아미 먼저 하자. 어떤 색깔로 할까? 저 색칠 진짜 못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냥 오늘은 사인펜으로만 사용해서 색칠을 하겠습니다. 무슨 방송하는 것 같아. 색칠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색칠 못하는데. 일단 제일 눈에 띄는 여러분을 뭔가 여러분이잖아요. 이게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배경이 될수 있는 색깔을 제일 비중이 있는 꽃의 색깔을 제가 지금부터 정해 볼게요. 검정색을 해버리면 보이지 않으니까 검정색 하지 않을게요. 아니면 사실은 여기다가 보여요? 여기 이 꽃에다가 노란색을 하고 싶은데 큰 꽃에다가 뭐 하지? 큰 꽃에다가 노란색을 하자. 왜냐하면 뭐라색? 보라색? 핑크?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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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그러면 아마 이게 봐봐, 보라색을 하면 이 보라색 잠시 해봤거든요. 보라색을 하면 이게 안에 꽃 이게 안 보일 거야. 이게 보라색을 하면 안 보일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노란색 아니면 핑크색 할 건데 정해요. 뭐 아예 정해. 아니야, 보라색 안할 거야. 안 보이니까. 핑크? 노랑? 핑크? 핑크? 하나. 그러면 기다려봐. 아, 내가 색칠을 색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 한 번도 내가 색칠을 하고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내가 약간 좀 어렸을 때도 뭔가 따라 그리고 이런 거 좋아했는데 색칠만큼은 내가 하지 않았지. 차라리 한 색깔로 꾸미는 그런 거를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잠시만.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다. 꽃 색칠한다 해놓고 나 혼자 A 색칠했어. 그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주고 있는 하트의 색깔이 핑크라서 여기다 핑크를 채웠고요. 근데 다른 색깔로 하면 너무 조잡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핑크로 하면 색칠 끝. 뭔가 임팩트 있지 않나? 뭔가 잘한 것 같아. 봐봐요. 이 정도만 해도 될것 같은데? 그지? 됐다. 여기까지 하자. 뭐, 이게 되게 괜찮은데? 괜찮아. 이거 되게 괜찮아.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봐봐, 내가 색칠 더 열심히 해봤어. 봐봐. 괜찮네. 뭔가 예술을 한것 같아. 아, 어떡하지? 이거랑 그러면 아니야. 여기까지야. 더 이상 손대면 안 돼. 와, 너무 잘한 것 같아.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아, 짧은 시간이었지만 벌써 이렇게 헤어질 시간이 됐네요. 아, 색칠을 좀더 오래 하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너무 잘해버린 바람에 여러분과 너무 일찍 헤어지게 됐어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 내가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색칠이 너무 빨리 끝나. 다시 보여줄게요. 아니, 너무 잘했잖아.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것 같아. 여기서 더 손댈 곳이 없잖아. 어떡하지? 가야 될것 같은데 이제. 아,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나도 몰랐지만 오늘 좋은 밤 되시고 하나만 더 할까? 아, 지금 딱 하나만 더 할게. 아, 근데 아, 이제 딱 이렇게 하고 가야지 뭔가 괜찮은데. 자, 그러면 진짜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딱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딱 하나만 한다. 그러면 정국이가 너무 예술스럽게 그려줬으니까 내가 이거를 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걸 하고 가는데 아, 이거는 뭔가 봐봐요. 색칠하기 애매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잘했어. 잘했는데 여기 색칠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색칠을 해야 되는 거야? 봐봐요. 다 비어 있잖아요. 색칠하다 보면 여기 다 색칠해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 멤버들은 이렇게 색칠할 만한
거리를 안 줬을까? 이거 정말 색칠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줬다고. 그러면 이거 내 생각에는 안 봐도 진영이 그린 것 같은데 이걸 색칠할게요. 누가 봐도 아미밤은 진영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색칠 들어가겠습니다. 이 아미밤 있고요. 옆에 BTS 오피셜 라이트스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여기 하트에다가 색깔을 채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봐봐요. 보통 하트를 색칠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색깔이 빨간색과 분홍색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그걸로 하지 말고 내가 여러분들의 생각할 때 색깔은 되게 따뜻한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하트를 색칠하는데 자, 따뜻한 색깔을 제가 골라볼게요. 내가 느낄 때 뭔가 되게 포근한 느낌이 든다라는 색깔은 일단 초록색이랑 이 정도? 이 정도 색깔이 좀 나름 뭔가 시원한 느낌도 드는데 뭔가 뭐라 해야 되지? 편안한 느낌이 드는 색깔이라고 해야 할까나? 나머지는 뭔가 진지하잖아 너무 색깔이. 근데 난 요즘 와인 색깔이 되게 좋아해요. 올해부터 와인 색깔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노란색도 너무 평범하니까 이 하트를 하늘색으로 채우겠습니다. 색칠. 네, 집중하겠습니다. 오빠 집중이야. 생각 갑자기 머리에 남도네. 되게 당돌한 아이구나. 오빠 집중해. 오빠 집중해. 당돌해. 자, 하트 색칠 끝났는데요. 파란색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손댈 데가 없는데? 봐봐요, 여러분. 내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봐봐. 괜찮지? 여기서 더 손대면 왠지 지저분할 것 같지? 그지? 아, 안 되겠다. 오늘 여러분 진짜 끝났다. 내가 진짜 오늘 주제가 색칠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러분과 더 많은 얘기를 하고 누워있다가 좀 나도 좀 씻으러 갔다 오고 같이 자고 일어나서 밥 먹는 것까지 여러분과 같이 있으려고 했지만 오늘의 주제는 색칠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작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여줄게요. 오늘 뭐 했는지 보여주고 갈게요. 아 맞아 맞아, 오늘 색칠 너무 잘 있는 것 같고요. 내가 아까 해시태그 뽕뽕 그거 하라고 했잖아. 그것만 보고 갈게. 내가 시켰으니까. 자, 검색을 할 때도 해시태그를 하고 해야 되나? 뽕뽕을 치니까
그림은 없고 지금 내가 방송 어 있다. 내가 그린 거네. 잘했다. 이게 다 밑그림이 잘돼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색칠 너무 잘했다. 이거는 나랑 비슷한 느낌이네. 아니야, 이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아니야. 내가 오늘 그린 그림은 내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줄게요. 이거 끝나자마자. 색칠 잘했다. 하긴 여러분들, 내가 카페 여러분들 보러 들어가면 참 정말 정말 그림을 잘 그리고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여러분들끼리 서로 금손이라 부르던데 너무 귀여웠어요. 마지막으로 뿡뿡을 치니까 뿡뿡을 치니까 나를 그린 그림이 있는데 아까 있었는데 엄청 잘 그렸었는데 이거 하나 있다. 뿡뿡을 치니까 나를 이렇게 부르던데 지금 당장 그린 건 아니겠지? 어쨌든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제가 이렇게 일찍 갈 생각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여러분과의 오늘 일과는 다 끝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여기서 내가 더 얘기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있어 보이면 그 다음에 뭔가 할 거를 미리 해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먼저 그냥 가겠습니다. 오늘 밤이 깊었으니 요즘 날씨 추우니까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내일 팬미팅이 있어서 여기 왔어요. 팬미팅도 저희도 잘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짧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알찬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길었어요, 우리 같이 있는 시간. 저 갈게요. 안녕. 너무 화내지 마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니까 어쩔 수가 없다. 갈게.